분자 섭취 금지령. 그러게 나는 복분자를 먹지 않아도 잘한답니다. 뭐야 이거? 아 여기구나. 몇 층 가라 그랬었죠, 그때? 8층이었나요? 7층이었나요? 흘렸다. 아이 진짜. 다치롱. 몇 층에서 몇 층? 8층? 8층 맞아요? 기억이 안 나. 몇 층이었는지. 8층 가봅시다. 8층 맞죠? 전봇대에서 볼일 보면 난리 나지. 전봇대 무너지지. 잠깐만, 혹시 뭔가가 날 덮치면 어쩌지? 예를 들면 마녀라던가? 그래, 주변의 덤불에 몸을 숨기면 분명히 날 알아채지 못할 거야. 쭈구리 모드죠, 쭈구리 모드. 그러니까 벗었다다가 놀래서 넘어진 채로 굳어있는 작은 언니의 모습과 같은 그런 자세. 엄마야! 엄마야! 마녀정이 2장 우와 개이득. 너와 나는 둘다 알고 있어. 연기에 숨은 놀라운 비밀을 말이야. 그건 바로 그 고블린이 소비자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를 주도하는 마법을 부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 녀석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너와 나, 둘다 알고 있어. 알았어. 홍삼. 홍삼 좋죠. 홍삼은 사랑이지요. 여기 뭐 하는 데일까? 어? 저기 뭐 사람이 있어. 저 가방도 있어. 얘를 일로 유인해서. 유인해서! 됐어. 야, 거기까지 따라오면 안 되지. 나이스. 아, 만의 종이. 아, 유튜브 채팅이 또안 나와요? 아, 왜 또? 아무래도 여길 건널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수영하는 건 빼고 말이야. 나는 수영이라면 딱 질색이거든. 어렸을 적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아, 쟤를. 아, 이거. 잠깐만. 이걸 좀 움직여야 돼? 여기 있다, 이 녀석아.
아, 저걸 어떻게 하냐. 됐어, 됐어. 멀리, 멀리, 멀리. 좋아, 아주 좋아. 접진 않았어요. 에러나서 접은 게 아니라 그날은 그냥 거기서 마무리한 거죠. 항상 할 때마다 멈췄거든요, 얘가. 그래서 오늘도 멈출 때까지 하려고요. 멈출 때까지 하든가 한 뭐 한 3시 반이나 4시 정도까지 하든가 그러려고요. 아, 오늘 유튜브가 오늘뿐만 아니라 유튜브 요즘 왜 그러니 진짜. 제발. 그래도 내 메인 채널이 유튜브 채널인데 이렇게 도움을 안 줘요 유튜브가. 아주 좋아요. 아니야. 내가 맹세할 수 있어. 그 누구도 그 미친놈과 과거는 몰라. 진짜야. 그 고블린은 강박적이고 통제적이고 야심에 가득 찬 녀석이었어.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HTTPS의 문제인가? 정말 기묘한 게임이죠. 언제 이제 적당히 하고 잘하고 알아서 이렇게 멈춰주는 참 신기한 게임이랍니다. 슬라이스 치즈. 속이 불이 보이면 마녀의 종이를 태우라. 어? 아니, 지금은 안 된다. 치즈 한 장 먹자. 고정되어 있고. 어, 여기 뭐 없는데 그럼? 나무 있고. 그러면 불을 피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소린데요. 그죠? 휴고가 고블린. 제가 이제 지켜봐야겠죠. 불을 뭘로 피워야 되지? 딴 데 또 가봅시다. 아, 이거는 진짜 이 게임은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예요. 그냥 오브젝트랑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 오브젝트의 경계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배경인지. 여기 어떻게 지나가니? 몸빵했다. 어? 드라이버로 풀 수 있을 것 같은 막이 있었다고요? 레알로다가? 가볼게요. 아이씨, 또 저기 가야 되잖아. 수구리! 수구리! 이놈들아. 아이, 이 나쁜 놈들. 다시 밑으로! 수구리! 옆으로 왼쪽! 수구리! 이 녀석들아. 안 되지, 이 녀석들아. 안 돼! 정말이. 야, 야, 쌍으로 공격하는 게 어딨어. 정말. 각해전 뛰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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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드라이버로 풀 수 있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아까 이거 조사는 했는데 단단하게 잠겨있어.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드라이버로 푼다는 생각을 못했어. 역시
마법의 물. 어? 또 테이프. From the drain. 캔디바 아니냐? 그만. 아니 왜 변기에 캔디바가 있는 거지? 먹어도 괜찮은 걸까? 나가보자. 어? 여기 왔던 덴데? 무엇입니까? 저기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AM님께 기도하고 있었어. 부디 에어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길. 에어컨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사무실은 항상 에어컨을 사용하고 싶어해. 하지만 내 책상에 어디 있는 줄 알아? 에어컨 바로 밑에 있다고. 그래서 AM님께 그 악마의 기계를 고장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AM님이 누군데요? AM님은 사원들을 수호하는 신성한 힘을 가진 여직원님이셨어. 하지만 AM님께서는 수년 전 돌아가시고 말았고, 그렇게 성녀로서 우리 곁을 지키게 되었지. 헐. 냉방병. 5층으로 왔어? 8층으로 가라 있었는데. 이들의 서원이 다 휴고시다. 전 뭐가 있어. 어? 뭐야 이렇게 사람 많아. 어? 페스턴 넥시, 당신은 피와 살 중 어느 쪽이신가요? 피. 언젠가는 당신이 하나가 되는 걸 보고야 말겠어. 저도 피투성이에요, 말론. 닥치세요, 바보씨. 아줌마라고요? 어? 이 아줌마도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로스토브씨. 로스토브 맞죠? 어, 안녕하세요. 자기 출근 첫날인데 기분은 좀 어때요? 글쎄요, 아직은 좀. 아, 그나저나 동기부여 시간에 그쪽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봤어요. 아, 그래서 그런데 내가 여기 5층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답니다. 다른 자질구레한 사람들은 제쳐두고 일단 소서와 매피에 대해 한번 말해볼까? 소서와 매피는 서로 다른 서로 아주 가까워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요. 지들끼리 아바마마가 오버랩되는 거는 기분 탓입니다. 지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둘이 사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알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들끼리만 담을 쌓고 사는데 그게 정상적일 리가 없죠. 어찌되었건 소사에 대해서는 같은 사무실이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아실 테고. 아, 매피. 아, 그래요. 매피의 사회생활은 아주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매피 얼굴 봤어요? 아, 피부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불쌍하기도 하지. 그리고 저기 음흉한 도마뱀 한 마리가 살고 있거든요. 말론.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다 들리지 않을까요? 아, 좋아요. 혹시 말론이 예전에 제 친구였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어,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다음번에 말해줄게요. 어쨌든 지금은 저녁에 가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디몬트 대령님, 한번 직접 대면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디몬트 대령님은 평소에도 과대망상증을 앓고 계세요. 솔직히 말하면 대령은커녕 우리 직책만도 못할걸요? 그럼 휴고는요? 아, 휴고? 5층 사람 중에 최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돼지의 멍청이에 품위 따위는 눈꽃만큼도 없는 장난꾸러기예요. 하지만 휴고는 그 누구보다도 이 회사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적어도 제가 입사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이곳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게 문제가 생기면 휴고는 당신을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이것 봐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저에게 휴고가 약을 선물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기적과도같이 불면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어, 그러고 보니 그쪽도 눈 아래가 많이 시커머신 것 같은데 약 하나 드릴까요? 어, 예, 하나만 주세요. 불면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큰 도움이 되겠죠. 이거요. 먹어보면 이제껏 지금까지 내가 잤던 잠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휴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혹시 오늘이 휴고의 생일인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휴고한테 깜짝 파티 해주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땡, 옐로 카드예요. 휴고는 그쪽 사무실 동료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석해야죠. 어디 도망갈 생각을 하고 일찍 와서 깜짝 파티 준비하는 거나 도우세요.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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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일은 잘 되고 계세요?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아주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건조된 국수. 마녀의 종이. 1971년 5월자 금융기사. 10년에 걸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신트라코프의 주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예상치 못한 변동은 세계의 주요 주식 거래소에서 공황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연말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제사회 전례 없는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측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쓰레기통에서 30원. 배럴이. 네, 남의 사무실 싹 훔쳐왔고요. 연기 재밌죠? 재밌다니까. 아마 또 우리 사무실에 가봐야 하나? 시스템 데이터 관리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저장해야 돼?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니까 이 기분이 안 나요? 신트라가 또 보이지 않아. 어디 있는 거지? 신트라 어딨냐? 트라야. 됐다. 안녕 브라이언. 이건 다 뭐죠 신트라? 신트라 내도 아니야. 이런 게 있을 줄 몰랐는데. 이거 본 거 아니야? 여긴 디지털 도서관입니다. 저희 회사는 신트라넷 안에 천만 권이 넘는 책과 논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식 시간 동안 이곳에 있는 자료를 스캔하고 디버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일찍이 브라이언 씨가 찾는 헥세네머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거 봤는데? 네, 저장이 안 됐었나 보다. 혹시 당신은 마녀가 악마와의 거래를 끝내기 위해 악마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걸 아십니까? 마녀의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아무래도 마녀의 단서를 찾은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갑시다. 그때 봤으니까. 그때 봤던 부분인데 저장이 안 됐던 것 같은 부분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신트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 됩니다. 특히 이 사진에서 밝히지 못한 아이, 아이의 신분이 필요합니다. 어떡해요? 신트라 가문의 혈육은 이미 다 죽었다면서요? 저희 정보에 따르면 신트라 일가의 유골은 8층에 전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이언 씨는 8층으로 올라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정보를 찾아주십시오. 갔다 왔는데? 인사과엔 어떤 이유로 가신 겁니까? 케이트 씨를 도우려고 갔거든요. 벌집에서 일하고 있는 제 직장 동료인데. 여자친구입니까? 에? 아니요. 케이트 씨도 저처럼 오늘 첫 출근이에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요. 케이트 씨한테 제가 사냥꾼이란 거 말 안 했다고요. 어떤 사람한테도 절대로. 떠난다. 아, 다시 8층을 다시 가야 돼? 8층을 다시 가야 되나? 그러니까 라이터나 뭔가 성냥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1층을 잠깐 다시 들리고요.
생일 잔치를 언제 할지 모르니. 아, 화장실 통해서. 그렇죠. 아직 생일 잔치는 안 하는 것 같고 국수 좀 마를게요. 오케이. 국수는 말았고. 나 이 비디오 봐야 되네. 비디오. 비디오 어디 가서 보지? 야동 봐야 되네. 야동. 비디오 몇 층에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요. 비디오가 어디 있었더라? 어, 배고파. 으짜. 아니 진장. 으짜. 다시 으짜. 모닥불이 피워져 있대요. 근데 효과가 안 돼. 8층에서 뭘 알아보라는 거야. 다 봤는데. 비디오방 남자 혼자 가는 건 좀. 이 사람아, 비디오방 가서 비디오 보지 뭘 보나? 요건 뭐지? 아니야. 아니야, 난 아니야. 아, 난 아니라고. 아니야. 난 아니라고. 아, 달라. 그만. 아, 진짜. 나핫. 여기 못 가고. 이걸 보고 가면 되나? 신트라며. 촛불요? 어? 뭐가 바뀌었어? 타는 냄새. 아, 저걸 보고 가야 되는구나. 아. 굿슈. 저걸 보고 가야 됐구나. 아니, 박미애님. 알겠습니다. 아니야! 아, 얘들아, 수고리. 이제 뭔가 바뀌었어. 여기서 이 상태로 말을 걸면 또 달라질라나? 똑같고. 룰룰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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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르짜. 어, 저기 너무 바로 코앞이. 나 절로 가야 되는데. 아이, 자 밑으로 해서 포물선으로. 됐어. 완벽하다. 이제 올라가. 아니야. 됐어. 이제 완벽해. 됐어. 오, 불이 펴져 있어. 어, 설레요. 어, 두근거려. 어, 뭐야? 거기 누구죠?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겠지? 내가 담배를 좋아하는 것만큼 뭘 좋아할까? 담배를 좋아하는 것만큼? 치즈. 다 치즈 있거든.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어 뭐야 이거 뭐야 잘 해야 되나? 눈이 보이지 않는다. 마녀를 너무 많이 봐서?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없다. 왜일까? 소비자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를 장악하는 마법을 부리기 때문에. 나는 미친놈이다. 하지만 예전에는. 아 이거 전에 나왔던 거예요? 아 진짜? 아 그럼 빨리. 공격적이고 통제적이고. 그럼 나 아까 방금 잘한 거야? 방금 전 거 그냥 막 눌렀는데? 강박적이고 통제적이고 야심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 나왔었어요? 나 왜 기억이 안 나? 누가 꽃을 꺾었나가 생각나요? 아 뭐야 할아버지였어. 앙! 앙! 할아버징! 배가 두 개 달린 생명인가? 안녕하세요. 페스터넥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석구님들 왜 이렇게 똑똑해? 어? 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선생이로군.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이곳에 살고 계신 건가요? 그 머리카락은 도대체...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혹시 눈이... 맙소사... 눈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이제 절 죽일 건가요? 진정하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선생. 그런 질문을 하면 바보 같아 보이지 않나? 자네는 스프에 넣는 설탕 한 스푼이라도 목숨을 걸어야 할 줄 알았다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인간은 시간의 노예인 법이니까. 물론 눈이 보이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 급하겠지.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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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짠! 내가 자네를 잡았다네. 그러니 나처럼 순간을 즐기게나. 나의 오랜 친구여. 시가 담배랑 치즈가 있는 나무 아래에서 여흥을 즐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그럼 뭐? 누구시죠? 당신은? 아 글쎄 나는 이 신트라포크라의 대기업의 직원이었던 것이었다. 정확히는 않네. 이미 몇 달 전에 나는 미쳤거든. 그리고 그 순간에 기억도 잊어버렸고 나는 내 이름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네만. 사람들은 날 숲고블린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구만. 아 물론 여기 고블린이 아니고 나도 숲이 아니다만. 이거 배야. 그런데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여기서 계시냐고요? 나는 물건으로 마법을 부린다네. 어서 오세요. 마법이요? 아, 이게 저게 되지. 어서 오세요를 이거라고 다음에 할아버지 말을 해야 돼서 마법이요 이랬잖아. 그래. 그것도 바코드로. 예? 내가 사무실 바깥으로 나왔을 때 나는 이 동떨어진 정원으로 도망쳤다네. 그리고 곧 난 이 도피처에서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사회의 제조물들을 둘러싼 마법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지. 옛 에스투트로리아의 속담처럼 별을 보기 위해서는 도시의 빛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법.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제품들의 비밀을 발견해낼 수 있었지. 제품의 비밀이요? 그래, 바코드에서 말이야.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주 큰 사고만. 그럼 지금 한 말을 증명하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선생. 갑자기요? 아, 죄송하지만 어떤 것을 증명하다라는 건지. 바코드를 가지고 있나? 아니면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물건은? 아 있어요. 빈 시리얼 상자를 하나 갖고 있긴 한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주 좋아. 시리얼의 상자는 아주 강한 소비의 마법을 부릴 수 있지. 와플과 크로와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아침 식사이기도 하고. 그럼 이 바코드를 음미해 볼 거나. 아 그렇군. 이 바코드는 가스의 주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응? 조정이는 가스로 가득 찬 공간에서도 숨을 쉬게 해주는 마법의 계약서라네.
만약 마녀의 종이 두 장을 나에게 준다면 이 계약서를 선생에게 주도록 하지. 아,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말해주는 것을 잊었구만. 나는 마녀의 종이도 판단해. 뭐야, 장사도 해. 저게 어떤 것인지는 선생도 이미 알 것이라고 생각하네. 원래대로라면 만크레딧의 저 종이를 팔았겠지만 특별히 50% 깎아서 치즈 한 장이 팔도록 하지. 아이고 배야. 이건 사야지. 이건 필수. 그리고 이거를 치즈 한 장에 마녀의 종이를 사는 거야? 아, 이거는 일단 보류. 묘지에 대해. 뒤편에 있는 묘지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거기는 마녀가 사는 곳이야. 정말요? 아니. 짜증나 진짜. 아니라고요? 이니요? 아 제발요 고블린씨.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요. 대문 앞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이상한 형체를 봤다니까요. 형체? 그게 마녀일까? 저는 모르죠. 그럼 마녀인지 아닌지 결정하게. 네, 화면에 채팅이 안 뜨네요. 제가 채팅을 보고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거 지금 또 다시 또 새로 고침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아, 잠깐만 일단 올라가자. 그러면 게임할 시간이 줄어들어. 그냥 채팅 안 떠도 제가 볼게요. 예니오라니. 아 너무 매력 터지는 거 아닙니까? 고블린? 나 고블린 팬 됐어. 그러면 가서 어? 얘 또 나와있어. 안녕하세요 소사씨. 일은 어떻게 돼가시나요? 전 괜찮아요. 다친 것도 없고요. 그럼 당신은요? 휴거씨가 두려우세요? 죄송해요. 당황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시키던가요? 그리고 지는 몰래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예? 아니요. 저는 그냥 휴거씨가 평소에도 그렇게 그런 짓을 자주 하는가 봐요. 여긴 훨씬 더 심각해요. 베스터넥.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휴거를 무서워해요. 휴거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아래층으로부터 천천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게다가 각 층마다 연주를 심어놨기 때문에 회사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었죠. 아직 그 두꺼비가 이 주변을 뛰어다니는 거 못 보셨어요? 어, 그 기록 보관실에서 봤어요. 도대체 그 이상한 가면은 뭐예요? 그 슈퍼 두꺼비는 휴거의 분신이에요. 휴거는 자신이 회사에 수호하는 거라 회사를 수호하는 일종의 슈퍼 히어로가 될 거라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핑계거리에 불과해요. 그저 아무 동의 없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한 핑계. 소사 음모론자. 베스턴의 휴거는 상상 이상으로 영악한 인간이에요. 절대로 뒤를 보지는 않죠. 겉으로 보기엔 사원들한테 장난이나 쳐대는 유쾌하고 장난꾸러기 같은 사람인데 일단 두꺼비로 변장하게 되면 그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받지 않는 통제불능 상태가 돼요. 두꺼비 가면 뒤에 숨은 휴거는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요 베스턴핵. 휴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베스턴핵이나 저마저도 팔아넘길 수 있는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럴 이유가 있나요? 휴거씨가 원하는 게 뭔데요? 제 생각에 휴거는 지금 이 회사의 자기 사장자리를 누리는 것 같아요. 베스턴핵, 만약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휴거가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제발. 아 진정하세요 소사. 저도 휴거씨를 그다지 신뢰하진 않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말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미스터리 클럽은 뭐야? 휴거씨가 비밀의 클럽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나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들어올래요? 언제든지 환영인데. 아니요. 클럽이 뭔지 들어보고 나서 결정할게요. 아, 물론이죠. 모임의 이름은 미스터리 비디오 클럽. 둔둔뚜둔. 저 표정으로 이름 어떤 것 같아요? 마음에 들죠? 나쁘지 않은데요? 재밌을 것 같네요. 우리 클럽은 B급 공포 영화나 공포 작가의 영화를 보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또 가끔씩은 공포 단편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마 건물 곳곳에서 우리 테이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건물 곳곳에.
우리는 우리가 만든 단편영화를 곳곳에 숨겨놨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테이프를 발견하곤 아기 테이프는 참 미스터리해 라고 말할 테죠. 아, 정말 대단하신데요. 게다가 단편영화까지 찍었다고요? 저는 영화들에서 대부분 주연으로 등장한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편이죠. 하지만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하면 역시 감독 역할을 하는 매피예요. 매피요? 예, 매피. 매피는 아주 내성적인 소녀 친구예요. 매피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거예요, 페스터넥. 우리 미스터리 비디오 클럽에 가입할래요? 가입할까요? 말까요? 해봅시다. 둔둔 두둔. 예니오. 예니오. 좋아요, 좋아. 그럼 벌써 세 명이다. 여기 임시로 아이디 카드를 만들어줄게요. 멤버십 카드 획득. 아, 다 물어봐야 되는구나, 이런 거. 8층 묘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까 고블린한테도 다 물어볼걸. 당연하죠. 그런데 묘지에 대해 누가 말하던가요? 거기 가본 거예요? 아, 그냥 산책하다가 주변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아무도 근처에는 가지 않아요, 페스터넥. 그 묘지는 신트라 가문에 사람들이 묻혀있는 곳이라고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 말이에요. 가문에 대한 소문은 항상 마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녀가 신트라 가문의 묘비에 등지를 텄다고. 등지를 들어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당신이라면 그 근처에는 어신도 하지 않을 거예요. 마녀의 자식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마녀의 자식들은 마녀를 섬기는 괴물이에요. 말하자면 마녀의 하인이죠. 녀석들은 이 건물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이곳에 익숙해졌다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곳이 위험하고 또 어떤 곳이 안전한지. 예로 들어드릴까요? 바로 여기 5층 D사무실에는 괴물 중 하나가 갇혀있죠. 그리고 기록보관실에는 거미가 있고요. 그리고 4층 인사과에는 소녀들과 도트 매트릭스가 있어요. 도트 매트릭스요? 저 언제 채팅이 나오는 거야 지금? 유튜브? 마녀의 자식 중에 가장 위험한 녀석이에요. 도트 매트릭스에 대한 자세한 걸 듣고 싶으면 3층에서 일하는 도시한테 가봐요. 도시는 매트릭스에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괴물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회사는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중이에요, 베스트네. 혹시 이 건물 곳곳에서 초록빛의 유독성 가스가 새어나는 거 본 적 있나요? 그 가스를 마신 사람은 중독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쓰러진 그들은 결국 그 여자에 의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가스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대한 소치야. 알다시피 마녀는 아주 아주 커다란 소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소치로 실험을 하기도 하고 사운드를 안에 집어넣어서 자신의 자식도 만들기도 해요. 가자. 복사. 야, 어디 갔어? 아, 얘 맨날 자리 비워. 소사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냥 본물 터졌죠? 너 어디 갔니? 비넥자 악마의 피라고 적혀있다. 신냥. 신냥아. 밑에도 뭐 있나? 밑에는 막혔고. 뭐야? 뭐야 이거? 신트라? 뭐야 쟤? 같이 수영하시겠습니까? 물이 참 좋습니다. 아니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재미없는 사람이군요, 브라이언. 아니, 그냥 난... 혹시 수영할 줄 모르십니까? 아니요, 수영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렸을 때 거기 익사할 뻔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참 물이 좋습니다, 브라이언. 인생에서 좋은 걸 하나 놓치고 계시는군요.
그럼 혹시 바다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전혀요. 하지만 언젠간 꼭 보고 싶어요. 바다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저는 주말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 가곤 했죠. 부모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래서 여긴 무슨 일입니까? 아, 8층에 있는 묘지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입구가 잠겨 있던데요? 어차피 들어갈 생각도 없어서 차라리 잘된 걸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브라이언. 아니, 이번만큼은 절대로 안 들어갈 거예요. 묘지 안에서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해코지하면 어쩌려고요? 미안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괜찮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 이제 그곳엔 흥미가 없습니다. 이제 마녀를 그만 찾으셔도 됩니다. 예?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최근 당신과 대화를 한 이후로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저는 당신의 말이 맞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 계획은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이 단 하루 동안 가져온 정보들은 전부 제가 가지고 있던 정보와 크게 상이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제가 저에게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만약 제가 변질된 거라면 어쩌죠? 변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절 혼자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이제 전 뭘 해야 되는데요?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브라이언.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절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호호. 이건 제 칵테일입니다만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악마의 피. 그렇죠. 아직 입사 첫날인데. 하고 싶은 걸 하라. 이건 내 건가? 마음을 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어? 여기 뒤 배경은 혼다 스테이지인데? 혼다 목욕탕인데 저거? 향기로운 칵테일에 지도 보고. 카루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자. 자, 그럼 이제 3층도 갈 수 있고. 마녀가 악마의 피를 마시면 악마와 계약을 끝낸다. 그건 뭐야? 4층? 4층에 갔어. 따라가야 되나? 헐. 도트. 얼굴이 녹색으로 변해 있어. 아무래도 가스 때문에 다들 질식사한 것 같아. 가방. 어? 메시지가 하나 있다. 최근 악취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회사에 컴플레인 넣는 중이다. 분명 그 게으름뱅이 청소부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다. 알등급 인간 쓰레기들이니까. 나는 계약서가 있지. 연필 하나밖에 없는데 나? 일단 사용.
연필 하나와 잉크 카트리지 하나, 물 세 잔을 교환했다. 그러게, 완전 SCP같이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네요. 자리 뱉지. 어, 뭐야 이거. 꿀럭꿀럭꿀럭꿀럭. 여보세요. 어? 아이 진. 아. 아, 연필 좀 사올 걸. 좀 사러 갔다 올까? 저기를. 됐어, 커피 깔아. 잉. 저 사람들이 멘탈이 좋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닌 거 아니고 그냥 저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으이! 아이씨 진짜. 약, 약 먹어도 되나? 이거 뭐라 그래, 무슨 약이지 이게? 수면제였나요 이거? 초코바 하나 먹자. 초코바 하나, 치즈 하나. 빗자국이 전 모양으로 찍혀 있어. 마녀의 종이. 뭐야? 아! 아! 잠깐만. 아니, 야, 틈을 안 주면 어떡하냐? 뭔데 또? 아! 와, 옆에 지나가지도 못해? 와, 옆에 있는 것도 싫어해. 뒤에, 바로 뒤에 있는 것도 싫어해 지금. 아, 밀고 지나가라. 일리 있네요. 아, 커피 없다. 아, 이렇게 좀 더 시간차를 줘라. 우와! 아이 진짜. 이거 참 완전 퍼즐인데 이거. 길을 내야겠네, 길을. 이런 식으로. 아! 아이, 진짜. 아, 어려워. 넌 내가 앞서갈 거야. 진짜 그냥 한 대 맞고 앞서갈 걸.
아까 위에 한 놈 밀었는데 끝에 가니까 지가 또 자동으로 돌다가 그렇게 됐어. 지장. 아. 어떡하냐. 나 이제 점점 식량이 떨어져 가는데. 뭔 소리야? 헐? 저기요. 이봐요. 헐. 케이블이 여기서 끝나 있어. 누군가가 칸막이를 움직이는 단추를 제거했다. 모리가. 아니, 아이 진짜. 커피. 아 커피. 커피라도. 아 진짜. 형광봉. 잉크 카트리지. 어 깜짝이야. 어 케이트. 괜찮아요 케이트? 얼굴이 초록색이에요. 독가스 때문이에요. 어떡하지? 독가스 계약서가 한 장 더 필요한데. 저는 안 돼요. 뛰어서는 안 돼. 절대 뛰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케이트? 너한테. 다트 여기서 조금만 더 버텨요. 반드시 여길 나가게 해줄게요. 뭔데? 버튼 획득. 와 뭐야 이거? 아! 그래서 뛰면 안 된다 했구나. 아, 뛰면 안 돼가 그거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이제. 야 재밌다. 응, 그때 그 거대 복사기. 형광봉은 뭘까? 더 돌아보고요. 케이트를 만나기 전에 아 이거구나.
형광봉 바닥에 넣고 이제 밝히는 거다. 아 그러면 이거 아까 아니었죠? 이거 설마 또 랜덤은 아니겠지? 이런 데다 표시를 해놓자. 어? 장비? 아 이렇게 장비할 수 있구나. 장비네요 장비. 후레쉬 대용이네. 자 가자. 근데 진짜 좁다. 여기다 한번 사용. 여기다 사용.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으 뭐야 아이 그지 같은 놈. 어? 일어났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 뭐야? 다야? 엄마. 뭔데? 뭔데 뭔데? 오! 더 밝아졌어. 가 임마. 아직 지나가긴 역 부족이다. 이 순서가 있는 건가 그러면? 설마? 치즈 개꿀. 으이! 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으이! 나 안 뛰었는데? 아! 콩콩콩 맞았어 콩콩콩. 오우 나 안 뛰었는데. 아 오줌 싸겠네. 네 들어가세요 이 선생님. 뛰어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되고. 그러냐. 와 빨간색. 따라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 야. 아니 뛰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았어. 우와 여기서 오줌 싸고 가네. 우와.